소울메이트 소피.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 소울메이트 소피입니다. 자, 우리 세 문장으로 간단하게 완성할 수 있는 영어 이메일 오늘의 주제를 한번 볼게요. 자, 오늘은 뭔가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어필하고 싶은 거 또는 우리의 서비스에 대해서 제안을 할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세 문장만 이용해서 충분히 의사전달을 할수 있는 이메일 제가 표현 알려드릴 건데요. 자, 일단 어떤 3단계가 나오는지 볼게요. 회사 소개. 우리는요, 이런 회사입니다 하고, 이렇게 항상 우리가 통성명하듯이 여러분들도 어디에서 지금 이 제안 이메일을 보내는 건지 밝혀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서비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때요? 라고 제안을 하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어필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영어여신에 대해서 우리가 제공하는 교육 콘텐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제안 이메일을 보낸다고 생각을 하고 이세 단계를 한번 넣어볼게요. 대입을 해볼게요. 자, 일단 회사를 소개해야 되겠죠. 저희는 영어여신이라는 회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께 저희 영어여신에서 제공하는 교육 콘텐츠를 좀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제안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저희는요, Travelish, 그 다음에 Patternholic, 발음 강의도 있고요. 또이 Business, 그쵸? 비즈니스 강좌도 있고요. 다양한 교육 콘텐츠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어필을 해주면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좀 본격적으로 본강에서 어떤 내용들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우리 오늘 제안하는 이메일 작성에 앞서서 우리 먼저 today's vocabularies 먼저 좀 살펴봐야겠죠. 자, 일단 볼게요, 내용을. 음식 광고를 제안받은 유나 씨가, 네, 여기 뭐 연예인 유나 씨 같아요, 그쵸? Continuity를 읽어보고는 refreshing 하다며 마음에 들었다고 하는데, 자, 일단 이 continuity라는 단어를 볼게요. 우리 보통 콘티 이렇게 여러분 혹시 말하는 거 많이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자, 이 콘티는 뭐죠? 우리가 촬영할 때그 안에 뭐 음향이라던가 배우들의 대사, 뭐 지문 이런 것들,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촬영용 대본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 그냥 대본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면 되고요. 이 대본을 이제 받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Refreshing. 이거 굉장히 이전과는 좀 달라요. 신선한데? 그쵸? 좀 뭔가 우리 보통 refresh 하면 뭐 상쾌한, 신선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아주 괜찮다. 좀 이전과는 뭔가 다른 신선한 느낌이다라고 마음에 들어 했대요. 자, 그래서 유나 씨 에이전시. 에이전시는 뭐죠? 유나 씨가 소속되어 있는 그 회사겠죠. 그쵸? 여기서는 뭐 우리 연예인 보통 소속사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에이전시를 소속사 여기서는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소속사에서는 근데 먹는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와서 쉽게 make a decision 하지 못했대요. 왜냐? 여기서는 가수죠. 그쵸? 연예인들은 이미지가 생명이기 때문에 먹는 장면, 먹방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래서 결정을, 그쵸? make a decision. 우리 뭐, 동사라면 여러분 decide로 많이도 알고 있으시죠? 요런 같은 의미예요. 결정하다. 근데 결정을 여기선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쵸? 그래서 그 다음 볼게요. 광고주들은 유나 씨의 public image가 이미 desirable 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설득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public image 하면 이미지는 우리 보통 우리 이미지 관리해라 할때그 이미지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여기 public이니까 대중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 그쵸? 여기서는 대중적 이미지 정도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중들에게 비춰지는 그 이미지를 얘기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Desirable 하면요. 굉장히, 지금 유나 씨가 어때요? 연예인,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매력 있고 호감 가고 그래서 인기도 많고 하겠죠? Desirable 하면 매력 있는 호감이 아주 가고 정이 가는, 뭐, 그쵸?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의미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고 설득했다. 그래서 이 촬영 이제 들어가겠죠. 그렇죠? 이 광고 찍기로 했겠죠. 그렇죠? 자, 이 스토리 여러분 흐름을 기억을 해주시면서 우리 한번 단어 두 번씩 한번 외쳐볼게요. 따라해주세요. Continuity. 자, 촬영용 대본이라고 했어요. Continuity. 그죠? 우리 보통 콘티라고 하는 거다. 그다음 refreshing. 한번더 refreshing. 좋아요. 그다음에 소속사 agency. Agency.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결정하다. Make a decision. Make a decision. 또는 그냥 decide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대중적 이미지다. Public image. Public image.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매력 있고 굉장히 어필이 되고 호감이 가는 desirable. Desirable.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울 제안하는 이메일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건 여기겠죠. 저희는 지금 5년 된 회사고요. 저희는 한번 저렇게 우리 회사를 일단 먼저 소개를 해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밝히고, 그 다음에 저희 광고 서비스 제공하고 싶어요라고 슬쩍 제안을 하는 두 번째 문장 나오고 있어요. 마무리. 자, 이제 어떤 거를,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마지막 제공 서비스에 대한 설명까지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영어로 바뀐 모습 한번 살짝 볼게요. 자, 여기 이 분홍색 부분이 바로 해당이 되겠죠? 이 앞뒤는 여러분들이 reference로 그냥 사용을 나중에 혹시 이메일 시작하거나 끝날 때 요거 좀더 덧붙여야겠다 할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세 문장 우리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구조를 같이 살펴볼게요. 자, 회사 소개한다고 했어요. 일단 우리는 5년 된 회사예요 하고 우리 회사에 그 얼마나 됐는지, 그죠? 우리가 출범된지 되고 그 이후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를 설명을 하는데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 보통 나이 말할 때 쓰는 표현 여기서도 써주시면 돼요. 자, 일단 우리는요, we are 5년 된 회사예요. 5 years old company가 나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and 그 다음이 뭐예요? 자,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제공됩니다 라는 문장 만들어 볼게요. 바로 and 넣고요. Our services. 그죠?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말이 여기다 들어가 있겠죠? 그것들이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제공되겠죠? 서비스들 입장이니까. 그래서 are provided 나옵니다. 어디에게? 그쵸? 누구한테 지금 제공돼요? 모든 대기업들에게요. 해서요. To all the major companies가 나오는데요. 자, 이 major companies, major 주요애니까 아주 우리 여기 굵직굵직한 큰 기업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시 말하면 대기업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완성된 문장이 이런 형태를 띱니다. 자, 우리 한번 끊어서 먼저 한번 따라 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 5년 됐어요. We are 5 years old company. 따라 해볼까요? And our services are provided to all the major companies. 좋습니다. 자, 한번 전체 문장 천천히 쫙 가볼게요, 여러분. 자, 지금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조 여러분 거 돼요. We are 5 years old company and our services are provided to all the major companies. 따라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외치고 계시죠? 자, 이렇게 회사를 소개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안을 할 거예요. 나 이제 여기서 뭔가 이제 여러분들이 숨겨졌던 그 아젠다가 드러나 줘야겠죠? 자, 저희는요, 기사에 저희 광고 서비스 제공하기를 간절히 원해요라는 의미에서요. 자, 문장을 어떻게 시작할 거냐면요. 직역하면 간절히 원하다. 정말 이러고 싶다. 그냥 we want you라고 해도 되지만요. 또 이런 표현을 한번 써봤어요. We are keen to. Keen to 하면요. 무언가를 굉장히 열정적으로 간절히 원하다라는 의미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시작해 주시면 좋고요. 뭐 하기를 간절히 원하죠? 제공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동사 원형 나와야겠죠. We are keen to provide. 자, 제공하고 싶어요. 근데 뭐를? 대상이 뭐예요? 우리의 광고 서비스, 그죠? 여긴 저희 광고 서비스요라고 나왔죠. 바로 our advertising services가 광고 서비스 그대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So our advertising services 누구에게요? 마지막 대상이 누구예요? 당신에게요. 당신 회사한테요. To your company. 이렇게 문장이 완성됩니다. 자, 한번 끊어서 여러분 따라해볼게요. 반복해 주세요. We're keen to provide our advertising services to your company. 좋아요. 자, 이제 전체 문장 한번 쭉 가볼게요. 여러분도 따라해 주세요. We are keen to provide our advertising services to your company.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we are keen to 하고 여러분들의 의사를 잘 전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뭐, company, 회사 말고도 만약에 그 회사가 아니라 그냥 어떠한, 기관이나 또는 협회, 요런 데, 또는 그냥 뭐, 이제 단체일 수도 있죠. 요런 데다가 만약에 제안을 하고 싶다 그러면 company 대신에 살짝 명사만 또 바꿔줄 수 있어요. 바로 우리 organization 이라고도 많이 하죠. 또는 뭐, 우리 이제 기업이나, 그죠, 회사, 법인, 요런 의미에서 company 대신에 또 corporation 요런 명사도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집어 넣으실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마지막 문장이죠. 여기가 사실 가장 중요할 수 있어요. 왜? 구체적으로 우리 회사가 너희에게 어떤 걸 제공할 수 있냐면 하고 설명을 하는 문장이에요. 바로, 그쵸? 자, 여기서 뭐 TV 광고에서부터 뭐 웹 개발까지 많이 하네요. 그쵸? 뭐 다루는 분야가 많다 하고 자랑을 하고 있어요. 자,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는 제공합니다. 먼저 시작을 할 거예요. 뭐 나올까요? 일단 we 제공하다. offer 어디 갔어요? 그죠? 여기 있죠? we offer 제공해요. 뭐를? 여기서는 지금 모든 종류의 일단 광고 관련 해결책이라 좀 길어요. 그죠? 자, 일단 모든 종류의 먼저 찾으면 뭐예요? all kinds of 그죠? 우리 보통 종류 all kinds 많이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all kinds of 일단 넣어주시고요. 광고 관련 해결책이다. 그러니까 광고에 관련된 웬만한 서비스는 다 한다. 이런 의미죠. 바로 여기서는 all kinds of advertising solution이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범위가 어디에서요? 제가 동그라미 쳤잖아요. TV 광고에서부터 웹 개발까지 우리 다 해요 라는 의미로요. 바로 범위를 짓다, 범위를 정하다 라는 의미에서요. ranging 이라는, 그죠? 원래 range인데 지금 ing 형태가 붙었죠. ranging from TV commercial to 어디까지요? web development. 요렇게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끊어서 막 한글 넣었다가 영어 넣었다니까 헷갈리시죠? 한 문장을 한번 먼저 쫙 볼게요. 요거는 좀 기니까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We offer, 우리는 제공해요. All kinds of advertising solutions, 모든 종류의 광고 관련 해결책 제공해요.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요. Ranging from TV commercials to web development. 그렇죠? 범위가 TV 광고에서부터 웹 개발까지 다요.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 구조 익히면서 따라해주세요. Let's go. We offer all kinds of advertising solutions ranging from TV commercials to web development. 좋아요. 다시 한번 전체 문장 쭉 가볼게요. 자, 잘 따라해주세요. We offer all kinds of advertising solutions ranging from TV commercials to web development. 좋아요. 범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요. 이런 문장 구조를 여러분들이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하셨고요. 자, 이제 키 센텐스 시간입니다. 바로 키 센텐스. 제가 하나 뽑은 문장으로 우리 응용을 해볼 시간인데, 자, 여기는 지금 we are keen to provide. 제공하게 돼서 너무 기뻐요. 이런 문장을 배웠는데, 자, 이번에 살짝 바꿔볼게요. 동사만 바꾸시면 됩니다. 이게 뭐예요? 너무 기뻐요. 초대하게 돼서, 그쵸? 당신을 어디에? To our annual conference. 우리의 annual이니까 매년 이루어지는, 그쵸? 정기 회의겠죠? 여기서는 좀 큰 규모의 conference겠죠? 자, 네, 초대하다 뭐예요? 우리 많이 알고 있어요. Invite. 그쵸? 그거 넣으시면 됩니다. So we're keen to invite you to our annual conference.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향후 관계를 가지기를 굉장히 간절히 원한대요. 뭐랑? With your firm. 당신 회사랑. 자, 이거는 뭐야? 우리 비즈니스 관계 우리 돈독히 해요. 라는 의미로 그냥 문구로 넣어주는 의미가 되죠. 자, 근데 향후 관계니까 앞으로 더 나아갈. Further 이라는 형용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to 다음에 동사 나와야 되니까 have 가지기를 원해요니까 나오고요. Further relationship. 그죠? 앞으로 향후 우리 더 좋은 관계 가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문장이 완성돼요. We're keen to have further relationship with your firm. 이 문장 기억해 주시고요. 또 여기도 쉽네요. 지원하다라는 동사 넣어주면 돼요. 지원하게 돼서 너무 기쁘대요. 뭐를? Your new project. 그죠? 너희의 그 새로운 프로젝트를 우리가 지원하게 돼서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자, 지원하다. 우리 이렇게 서포트한다. 라고 많이 하니까요. Support.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세 개 한번 우리 쫙쫙쫙 반복이니까 좀 여러분 속도 내서 한번 따라 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We're keen to invite you to our annual conference. 좋아요. 두 번째. We're keen to have further relationship with your firm. 그쵸? 요 firm도 바로 회사라는 의미예요. 우리 보통 로펌 할 때 그 펌이죠. 그게 바로 law firm. 그 firm이에요. 그쵸? 마지막. We are keen to support your new project.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응용해서 동사만 바꾸는 연습해서 we are keen to 라는 문장 꼭 여러분 거 만드세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배웠던 세 가지 문장 저와 함께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 가질게요. 자, 먼저 회사 소개하는 문장이었죠. 저희는 5년 된 company입니다. 어떻게 했죠? We are 5 years old company 하고 먼저 어필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라는 문장이었죠. And our services are provided. 그죠? provide 라는 거. 근데 제공되는 거니까 provided 나왔고요. 어디에 provided인데요? 모든 대기업에요. To all the major companies. 였죠. 그렇죠? 이 문장 여러분들 기억을 끊어서 두 문장을 나눠서 기억을 해주시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제안을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거예요. 저희는요, 기사에 저희 광고 서비스 제공하기 간절히 원해요. 자, 간절히 원해요. 어떻게 시작했죠? We are keen to 넣었어요. 제공하길 간절히 원하죠? To provide. 그렇죠? We are keen to provide 무엇을요? 우리의 광고 서비스들을요. 그렇죠? Our advertising services. 누구에게요? 당신들에게요. 그렇죠? To your company. 기사에게요. 라는 의미로 이렇게 간단하게 한 문장이 두 번째 문장이죠. 완성되었고요. 자, 이제 어떤 서비스들인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할게요. 자, 우리는 제공합니다. 라고 먼저 시작했죠. We offer. 그렇죠? 모든 종류의 광고 관련 해결책. 그렇죠? 여기서는 광고 관련 해결책 맞죠? We offer all kinds of advertising solutions. 였죠? Advertising solutions. 였죠? 그 다음에 범위가 어디예요? 이제 범위 정해줍시다. Ranging from, 그죠? TV commercials to web development. 여기서는 뭐 TV 광고에서부터 웹 개발까지 저희 다 해요. 라는 의미로 이렇게 여러분 회사를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주시면서 제안 이메일을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요 형태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해당 제품이라던가 그 서비스를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들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what's next? 다음 시간에 배울 거 한번 볼까요? Accepting a proposal. 제안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입장에서 오늘 배워봤는데 다음번에는 이제 제안을 받았어. 내가 이걸 수락을 할 것인가, 거절을 할 것인가 이제 하겠죠? 그 중에 우리가 수락하는 이메일, 긍정적인 의향을 표현을 하는 이메일을 세 문장으로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다음에 뵙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고요. 여러분 꼭 복습해 주세요. 오케이? 바이!